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요번 주그 라이브, 토크에 대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그 NJ 스토리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라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 비디오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제가 동부 보스턴 있을 때 같이 작업하고 공부했던 친구인데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 전공을 하시고 SGH라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팀 리더로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사실 회사를 옮겼어요. 어느 회사로 옮겼냐면은, 뭐라고 읽어야 되지? 비아텍잉크라는 회사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지금 그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우선 레지메들 같이 살짝 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특별히 구조 쪽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팀 매니지먼트나 플래닝 같은 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리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 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회사 인하우스 툴이라고 얘기하죠. 뭐 웹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빗이라든지 다이나모 뭐 이런 것들 연동해가지고 그 컴퓨테이션 메소드로지를 가지고 구조를 계산하고 그런 오토메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쪽을 주로 담당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친구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아티스틱한 작업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모전 같은 거에도 많이 당선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쪽 하시다가 컴퓨테이션 넘어와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 스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주로 개발하는 아이폰이라든지 웹, 그 다음에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이제 다 개발을 하시고, 그냥 특별히 빔이랑 그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시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은 뭐 딥러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레인포스먼트 러닝까지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라이브 참여하셔가지고 질문 같이 던지고 뭐 이야기 나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 보면 뭐 퍼블리케이션, 뭐 렉처, 프레젠테이션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링크를 놔둘게요.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이 레주메 놔둘 테니까 그 토크 들어오시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이것도 제가 링크를 놔둬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뭐 인스톨레이션 작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당연히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로 이제 작업을 하죠. 이런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것도 하고, 파사드 디자인이라든지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 뭐 패브리케이션,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작업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에너지 어나리시스 했던 이런 작업들도 있고요. 뭐 보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아티스틱한 건축적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컴퓨테이션 작업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임플멘테이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됐는지, 이런 이제 작업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졸업, 그 하버드 GSD 졸업 논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구조에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링크를 놔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꽤 많네? 거의 다 왔나? 거의 다 왔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링크는 이제 SGH 구조 회사에서 보스턴 오피스에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리더로서 그 팀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새로 간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레지메에서도 몇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있고, 뭐 웹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 연결해가지고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영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ully Integrated Structure Design Process라 그래서 레빗이랑 셉이랑 다이나모 연결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구현한 것 같아요. 구조에 관련된 시스템이겠죠? 여기 그 다이어그램도 나와 있네요.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꼭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여기 비디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고 제가 어디서 클릭을 했냐면 여기 레지메에서 밑에 쭉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비디오 링크, 비메오, 비메오. 그다음 포트폴리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번 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18일이 되겠죠. 18일 일요일 오전이 될 것 같아요. 오전. 왜냐면 이 친구도 동부에 있고 저도 동부에 있어서 시간대는 정확하게 조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한 11시? 10시 반? 오전 시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디자인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이주원 씨의 작업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물에 대해서 혹은 생각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 같이 좀 물어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학생분, 그 다음에 젊은 실무자분들에게 아 이런 예제들도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기 전에 한번 자료 같은 것들 구경하시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